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검은 승용차.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다 그대로 사람을 칩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에서 나와 피해자의 상태를 잠시 살피더니 구호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차에 치인 3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5분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세우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가 이송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최초 신고자라고도 얘기했고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물어봤거든요. 부딪혔냐고. 근데 안 부딪혔대요.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거 보니까 부딪혔더라고요. 사고 2시간이 지난 뒤 집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